이게 많이 여리다? 사람. 엄청 여려. 근데 우리 언니 사주가 참 박복하다. 나도 힘들게 살았거든, 우리 언니도.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의지를 해야 돼, 사실. 우리 언니야도. 근데 언니가 의지를 못해. 왠줄 알아? 남편이 뭐가 못났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할 건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 도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이라 나는 내 몸뚱이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족 내가 지켜야 돼, 지금. 이 사람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사람이야, 사실. 근데 우리 언니 만나면서 이 사람 되게 아마 정말 강목처럼 딱딱했던 사람일걸? 아마? 근데 우리 언니 만나면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대. 이 사람 마음이 그래. 그래서 내 가족이 이렇게 생겼잖아. 언니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언니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언니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크고요. 맞아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가 자라온 것처럼 힘들게 아이들 키우기 싫은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독해졌어. 너무 독해졌어. 근데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내 부모가 있어도 부모한테 그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었고, 맞아요. 어린 나이에도 알바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럴 때도 그 월급 받는 거는 다 부모님한테, 응. 드리면서 이제 자기는 교통수단 비용까지 이제 대학교 이제 다못 마치고 이제 인천에 올라왔는데 그게 다돈 보내드리고 이제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밥 밥을 주 먹고, 아 중간 어떻게 시간에 밥 먹고, 그냥 사람들이랑 일반, 나도 그 사람들이랑 일반인처럼 애 느꼈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다. 그냥 그 정말 그 밥이 뭐라고 언니, 그치?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밥 먹고 그냥 내가 배 채울 수 있어서 아, 맞아요. 배 좋았던 거야. 채울 수 있어서 배불리. 아, 맞아요.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 그냥 정말 독고다이로 내가 혼자 이겨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사실 우리 언니가 금전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못해. 남편한테,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언니는 되게 큰 존재다. 왜? 자기 혼자 있었으면 아마 금방 내 인생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지겨워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정말 가난이 지겨워서 네, 맞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거에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찰나에 언니 만난 것 같아. 정말로. 저는 오늘 혼날 줄 알았는데 제가 못 떠먹어가지고 왜 혼나? 어? 왜 혼나? 남편한테, 그런 남편한테 닥달해서? 언니,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남편이 지지고 살지, 솔직히. 안 그러면 뭐 맨날 우울하고 막 그렇게 살겠어. 근데 언니도 괜한 미운 마음에 그런 거 아니잖아. 남편한테 진짜 잔소리한 거. 엄마야! 엄마야!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꼬마 신랑이야. 나이가 언니보다 어려서 꼬마 신랑이 아니라 정말 유리같이 마음이 깨끗해. 그치? 맞아요. 정말 맞아요. 살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험하게 살았어. 근데 심성이 너무 유리같이 깨끗해서 멍청하게 당하고만 오니까 자기 실속 못 차리고 오니까 그거 언니 눈에 보이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와이프 어딨어? 그래서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하는데 이 남편? 언니한테 하는 지랄 정도? 그 정도 나는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 와이프 버릴 생각 안 해, 언니. 맞지? 내 가정 버릴 생각 안 해.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진짜 정말 시댁이 빵빵하고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심성이라던가 마인드 자체는 이 사람 따라올 자 없어. 맞아요. 그치?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맞아요. 진짜야.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그래. 어? 그거는 내 남편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내 남편 가족밖에 몰라요. 내 남편 돈 쓸 줄도 몰라요. 맞아요. 그거 언니 나중에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녀도 정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그냥 나도 힘들잖아. 솔직히 여자로 보면 그런 남편 알겠어. 불쌍해. 안쓰러워. 근데 그거 옆에서 내가 지켜서 전전긍긍 힘들게 사는 건 난 또 힘들어. 사실 여자로서. 그래서 더 잘 되라고, 우리 더 잘 살자고 푸시하는 게 남편이 괴로울 수는 있겠으나 맞아. 언니가 나 못해 처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 진짜 못해 처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알지? 나는 우리 언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근데 올해 이 사람이 사실상 직장의 이동수라든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변화를 주면 안 됐었어. 차라리 잘 됐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떨어진 게 잘 된 거네요. 왜? 거기 가서 괜한 눈치, 구박 받으면서 일할 뻔했대. 그래서 내가 향후 2년 동안은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와, 언니. 부족하더라도 아마 성이 안 차서 뭔가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원래 작년에 그 핸드폰 쪽 유통 이제 이런 쪽에 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되면서 그 핸드폰 직영 대리점으로 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본사 쪽에 있다가 예, 아유. 나온 건데 그러니까 밀려 나온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그 전기차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영업하는 걸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제 활동하는 걸 맞아, 하다 보니까 맞아. 지금 이렇게 매장에만 있으려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져서 다시 이런 걸 하게 됐는데 또 몇 명 안 붙은 데서 또 붙어서 당연히 이제 기대했는데 근데 떨어졌어. 그게 오늘도 갑자기 오늘 날 아침에 너무 기대하지 않아도 돼. 나 떨어졌는데 나 진짜 아무렇지 않아라고 했는데 아 어떡한 거야. 여기서 또 이런 점사를 봐주시는 것도 눈물이 아까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차라리 이동 안 하는 맞아. 게 근데 이동 안 하는 게 왜 내가 하던 게 아니었고 거기서 눈치 보고 구박받고 자존심에 또 그건 못 버텨 했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하시던 쪽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그쪽에서 좋은 일 생기실 거래.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오늘 가서 당신 괜찮아. 내가 전 보고 왔는데 안 간 게 왜 당신한테 더 좋대. 더 잘 된 거야. 더 잘 된 거. 더 잘 된 데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언니가 일단 지금 내 상황에서는 예민해진 시기야. 우리 언니야도 참아왔던 게 있잖아. 내 한계치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한계치가 올해 2월 달부터 바닥이 났어. 아 모든 거에 있어서요? 그쵸. 아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부터 2월 달부터 언니 마음의 기복이 요동치면서 자꾸 우울증이 나고 혼자 울고 싶고 막 미칠 것 같고 많이 막, 그랬어. 막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 이 시기도 언니 다시 내년 생일달이 지나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닭달했다고 저 못해 처먹었어요 라고 할 필요 없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와이프로서. 그리고 그게 진짜 남편 무시했던 게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아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냥 엄마 같은 마음 그 편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도 될 수도 맞아. 있겠지만 아무런 그런 감정 우리 남편한테는 언니 남편이 표현력이 별로 없어. 네, 맞아요. 부족해. 근데 남편 마음 들여다보잖아?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고 나를 지지해줬고 내가 뭘 어떤 모습을 하던 간에 나를 옆에서 복돋아 줬다는 거에 있어서 언니한테 되게 마음이 커요. 그거 진짜 사랑해, 고마워. 그 말 한마디 뭐라고 남편한테 그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언니. 예, 네, 맞아요. 그 한마디면 나는 다 풀어지는데. 이 개새끼가 말을 안 하네.
맞아요, 선생님. 그치? 맞아요, 선생님. 내가 대신해줄게, 언니. 남편 마음을 빌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마음이 너무 큰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언니.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울지 말고 남편 언니 많이 사랑해, 고마워하고 진짜 없으면 이제는 안 될 사람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 그냥 힘내고 남편 지지해주고 애기들 예쁘게 키우고 아직 애기들 어리니까 우리 언니가 밖에 나가서 마음만큼은 같이 남편이랑 벌어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아직은 애기 케어할 때고 남편도 원치 않아. 애기들 내팽겨 치면서 언니 바깥에 굴리기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 더 있다가 우리 언니야도 활동은 하되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 우리 언니야도 크게는 못 벌려. 네, 그런 성격세. 염려증이 많아서.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야, 언니 남편 믿고 우리 기다려 보자. 어? 되게 애쓴다. 진짜 용타. 야. 자꾸 용타 이 소리가 나와. 아셨지? 힘내자. 내가 대신 말해줬지, 언니? 남편 마음? 네, 근데 예, 맞아요. 제가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럼 안 간 게 더 잘 된 거냐, 선생님. 진짜. 왜냐면 거기 가서 갈까 했거든요. 가서. 후회했을 거야. 아, 근데 또 저한테 말은 잘 못했겠구나. 또 그치. 제가 또 걱정하고 뭐하고 또 이제 저기 한. 그러니까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더 나이 더 먹기 전에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도 커요. 지금 있는 자리가 좀 불안정하게 본인이 느꼈거든. 맞아요. 왜냐면 자꾸 밀리고 핸드폰 매장이 없어지기도 네.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될 땐 또 엄청 잘 돼. 그렇잖아. 맞아. 이제 나이도 있고 애 둘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런 거 많이 걱정해. 애들은 괜찮아. 그래도 언니 내가 아는 누구와는 너무 다르다. 동갑인데 신랑 잘 만난 거야. 저보다 더 어른 엄청 어른 같아. 네, 진짜 난 안타까운 게 나이에 맞춰서 한 번도 못 살아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 맞아. 그치. 아, 진짜.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뚫기가 와가지고. 언니 근데 남편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네, 잘 알아요. 근데 언니 왜 그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서로 표현법을 틀려서 그런 거야. 근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나는 두 부부 잘 살 거라고 보여져, 언니. 그쵸. 돈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도. 아유, 언니 뭐 돈 때, 진짜 때같이 벌어도 뻘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더라. 어? 그거 고마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마이너스 안 치고 아등바등 진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게 애들한테 기본적으로만 해주고 그것만 해도 어디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뭐 그렇게 막 있지 살지는 않았었거든. 그렇잖아.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와 욕하면서 사는 거랑 틀리거든. 근데 난 남편한테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로. 박수 치고 싶다. 우리 남편. 애썼다. 데리고 왔으면 엄청 이렇게 으쓱해서 갔을 건데. 그치? 가서 말해줘. 울지 말고. 다 되셨어? 네, 애들은 괜찮아요, 선생님? 애들은 괜찮아, 언니. 그래도 우리 언니가 애기들 심성은 곱게 키우셨어. 근데 짜증만 부리지 마라, 언니.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엄마 눈치 너무 많이 본다. 아, 네, 근데 사실 그게 점점 걱정이. 근데 애기들이 또 아빠 성향 닮아가지고 네, 맞아. 또 괜찮아. 첫째는 아빠예요, 그냥. 그리고 둘째는 겁나 잘 삐져. 우리 네. 언니 닮아서. 저는, 예, 맞아. 생긴 건 둘째가 아빠고, 첫째는 전데, 성격은 첫째가 지 아빠랑 똑같고, 둘째는. 그리고 언니, 우리 큰애가 언니네 먹여 살릴 거고, 먹여 살린다는 말이 엄마 아빠한테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자식 복이 있다는 소리야. 애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식 덕은 있겠어. 둘째도 괜찮아요. 얘는 좀 알가닥이고. 큰일 났네. 근데. 선생님, 맞아요. 지금부터도 성격이 완전 왈가닥인데 얘는 너무 책임감을 너무 무겁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아빠보다 더 잘 될 거고 언니네 입장에서 보면 자식복이 있는 건데 얘 입장에 보면 부모복이 없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윗대에서 못 이룬 거 언니 여기 남편 세대 그 언니네 밑에 자손 세대에서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